Good morning, Bitcoin.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8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재일입니다. 자, 일단 양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 아무래도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잦은 실수가 가끔 또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걸 다 녹화를 하고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이 안 돼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느라고 시간 업로드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려보죠. 리플 같은 경우는 5% 강세를 보이는 아침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강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위기가 어제보다 한층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낸스 코인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4.42% 오르면서 리플과 함께 강세 주도해 나가고 있고요. 어제와 오늘 이어봤을 때 가장 최저점은 17.36달러 그리고 18.83달러까지 자 상승분을 좀 키웠죠. 그리고 약간 지금 상승분이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4% 넘는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10위까지 암호화폐의 흐름 제일 좋은 것들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과 바이낸스 코인이고요. 그 밖에 범위를 좀 넓혀봐도 오늘 강세 속에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이 약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까지 확인해 보시면 오늘 사실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혼조세에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맞는 표현일 텐데요. 1위부터 3위까지의 그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 사실 큰 폭의 거래량 강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썸 41위 그리고 업비트가 55위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오늘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강세 보이는 와중에 리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스텔라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넴입니다. 넴이 18% 급등. 제가 관련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뭐 여러가지 파트너십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짚을 만한 단적인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전해드리진 않겠지만 혹시 제가 놓친 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확인이 되면 제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955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되는 가장 많은 것은 리플입니다. 자, 넴과 함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솔브케어인데요. 27% 급등 중입니다. 솔브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소식을 살펴봤더니 역시나 뭐 트위터를 위주로 살펴봤거든요. 역시나 뭐 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솔브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 업비트에 상장된 자체가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버헬스나 CP체인이나 또 굉장히 큰 제약사인 보링거하고의 파트너십 등 파트너십 체결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아무래도 파트너십 등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중 하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은행 시스템에서 시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플의 오늘 강세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미 리플과 제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뚜렷한 반응이 없었거든요. 엑스래피드 같은 경우는 현재 2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공개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16년부터 이미 그 리플의 글로벌 결제 서비스 그룹에 있었고 양사가 이미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6년이면 벌써 3년째죠. 자,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동안 블록체인 도입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결국 블록체인을 이미 도입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 미국의 가장 큰 금융기관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금융기관에 속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달러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달라스 연준 총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는 12개 지역은행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게 바로 달라스 연준인데요. 아직 개발을 추구하거나 밀고 나갈 지역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카플란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출신으로요. 자본시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데요. 외국 정부나 다른 독립체들이 대체통화를 개발할 경우에는 미국이 이자 비용을 더 많이 감당해야 될 수 있다. 좀 이런 경각심을 그동안 표출을 해왔습니다. 달러가 아직까지는 세계의 기축통화인데 그렇게 되면은 기축통화의 위상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디지털 통화 개발에 박차를 가야 된다라는 소식 꾸준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닥터 줌이라고 불리는 유명 경제학자죠.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도 비트코인이 부분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계좌도 없고 지불 수단도 아니고 이미 너무 하락을 했다. 60%나 최고치로부터 하락하지 않았냐. 그래서 솔직히 미래가 보이진 않지만 가치의 저장 수단일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예전에 뭐 쉿코인이라고 부르면서 좀 비트코인을 비하하기도 했던 그런 입장에서는 약간 누그러진 입장이 아닌가. 자, 이것 역시 약간의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펩시에서 펩코인이라는 것을 이 펩시 콜라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뭐 코인 스토리 같은 트위터 계정에 펩코인 is coming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립토라는 태그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암호화폐가 아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냥 조금 오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이름일 뿐이지 새로운 보상 프로그램에 불과하고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냥 마케팅 전략이다. 페이팔이나 벤모 계정에서 제품 바코드를 스캔할 때 쌓이는 보상 포인트다. 네,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된다라는 비트코인의 기사였습니다. 제미니 크립토 거래소의 설립자인 카메론 윙클보스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가 17조 달러에 이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기사를 통해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미 지난 8일에 코인쉐어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마이너스 금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이미 돈을 은행에 예치할 때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스위스, 덴마크, 유럽중앙은행, 스웨덴,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를 할 때 돈을 내야 된다면 누구나 반기는 소식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를 고심 중이고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이 가격이 좀 뛴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도 디지털 달러 뭐 이런 이야기 디지털 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로 충분히 논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한번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금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덜 빛날 것이다. 트래비스 클링 이키카이 최고 투자 책임자도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CME 거래소의 10월물 비트코인 선물 8,065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자,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